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A씨입니다. 세븐틴의 DA씨. 무대 가운데로 오시면 본격적으로 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늘 베스트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지 전 정말 너무 기대가 커지고 있네요.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이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까지 정말 이제 스타디움 투어 아티스트로 성장한 세븐틴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븐틴 투어 팔로우 어게인 투어 어느 곳에서 또 만날 수 있는지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DA씨입니다. 인천 공연과 서울 공연에서 받은 에너지를 안고 5월에는 일본에서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5월 18일, 19일 오사카 야마 스타디움 나가이, 5월 25일, 26일 나가나와 니산 스타디움으로 캐럿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너무 귀여운데요. 나가나가와 저는 지금 루이비도쇼로 가는 길이고요. 중국 상하이에 와 있습니다. 이번 쇼는 중국에서 하게 되어서 아주 기대되고 많이 떨리고 설렙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편안한 자켓? 자켓이긴 한데 되게 편해요. 엄청 편하고,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도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미술관에서 쇼를 합니다. 원래도 어떤 지역 갈 때마다 미술관을 가는데 오늘 이 미술관도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었어요. 이번에 쇼는 미술관에서 하니까 이게 이 공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꾸밀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저는 지금 항저우 왔습니다. 항저우 예능 촬영하기 전에 지금 다도하러 나왔습니다. 바로 뒤에는 찻잎이에요. 오늘 여기 와서 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도착했습니다. 단단단단. 상하에서 하니까 너무 재미있게 봤고, 좀 너무 아쉬운 게 사실 현장에서도 쇼 보는 모습을 많이 찍으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촬영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서 못했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사진들과 영상들 캐럿들 우리 팬분들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하고 계시죠? 지금은 쇼 끝나자마자 상하이에서 오늘 아침에 3시간 차 타고 항저우라는 도시를 왔어요. 여기 와서 작년 제가 중국에서 했던 청춘환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번 년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이제 이따가 미술관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